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9월 29일 부동산 리포트를 시작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집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홈 인스펙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리페어 프라이스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척도로 가장 낮은 위험을 선호하는 숫자는 1이며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숫자는 5입니다. 미국 전체 평균 리스크 스코어는 2.5이며 주별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3,131명의 응답자 중 48%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 결혼 및 저축 금액을 주택 구매에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46%는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 현금 외에 추가 보상을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40%는 꿈에 그리던 집을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2만 달러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30%는 원하는 주택에 가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는 것 또한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자들은 응답자에게 위험한 주택 구입 행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질문했습니다. 보지 않고 집을 사는 것, 인스펙션 면제, 주택평가 건너뛰기, 제시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지불, 특정한 주들의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 타주 대비 주택 구입 시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메릴랜드의 주택 구매자 중 약 12%가 주택 감정을 포기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주택 구매자 중 약 11%는 집을 먼저 보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80%는 수리가 필요한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42%의 바이어들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질 않지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부동산 리포트,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